이담님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성카페에서 저는 노래 직원으로 있는 이예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쪽 가운데로 와주시고. 자,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찬호님이랑 네. 노래를 한번 저희가 좀 한번 들어봤어요. Yesterday 그리고 Hey Jude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래 괜찮았던가요? 뭐 믿고 듣는 저희 카페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나 그렇죠.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믿고 듣는 송카페 노래 직원들 그리고 믿고 듣는 영화 예스터데이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믿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예담님께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노래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스터데이도 엄청 유명하지만 또 이 노래가 빠지면 섭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뭘지 알 것 같아요. 맞춰봐도 되나요? 네. 10 8, 7 뭘 것 같으세요? 레리비? 혹시 다른 분 계세요? 맞추시면 만 원 드릴게요. 만 원. 어떤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른 분들. 비틀즈 유명한 노래 아시는 분 없으세요? 어떤 거요? Yesterday? 그리고 Yesterday 방금 했어요 근데. 네, 어떤 거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오케이, 좋습니다. 10초 세주세요. 10 9 8 7 느려 65431 좋습니다. 네. 혹시 그 노래 맞나요? 여기 나왔나요? 정답이? 네, 답이 있었습니다. 그 정답자분한테 만 원 주시면 어디 감사하겠습니다. 계셨는지 남자분이셨어요? 노래 제목이 뭐예요? Let it be. Let it be 저분입니다. 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Let it be를 한번 네.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it be 저희가 원키로 해드리면 될까요? 여자키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옮겨주시고요. 또 정말 대중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이런 박수 주시면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Let it be입니다.
들었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여러분들. 와, 감사합니다. 좋네요. 너무너무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비틀즈 형님들의 Let It Be. 어떻게 보면 또 여자 버전이잖아요. 네. 여자 버전이라서 솔직히 남자 버전이랑 조금 저도 느낌이 좀 달랐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아, 비가 오는군요. 잠시만요. Let It Be 하니까 비가 와버리네요. Let It Be. 기우제 노래예요. 좋습니다. 한 칸씩 땡겨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 이쪽으로 앞에 세 칸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그래 세 칸까지는 괜찮아요. 앞에 세 칸까지는 괜찮으니까 비 안 맞으시니까 들어오세요. 한 칸 아래로 내려오세요. 거기 비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세 칸까지는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칸까지 괜찮으니까 비 안 맞게끔 들어와서 구경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기우제 노래. 네. 이게 바라는 대로 돼버려가지고 죄송하네요. 보시는 분들한테. 근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 정말로. 레르비를 정말. 아 이럴 수가. 이 어려운 걸 해내네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걸 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레르비 들어봤는데 네. 레르비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비틀즈 하면은 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이 후렴구가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보시는 분들이 쉽게 따라 부르실 수 있고 또 같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런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또 대중적인 노래가 Yesterday 또 Let It Be. 누구나 네. 다 들어봤을 법한 맞습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저도 이 노래는 정말 어렸을 때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카오디오로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혹시 카세트 테이프 아세요? 알죠, 알죠. 아, 알아요? 몇 살이세요? 알죠. 저는 24인데 어떻게 이게, 알아요? 이렇게 볼펜으로 그 다 들으면 많이 알아요? 마이마이 알아요. 오, 근데 어떻게 본 알아요? 적은 없어요. 아, 본 적은 네.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구시대의 유물이라 정말 마이마이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제가 들었었거든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자, 다음 노래 어떤 노래를 한번 저희에게 들려주실까요? 다음 노래는 네. 조금 방금 노래는 좀 이렇게 비가 내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불렀다면 또 이번 노래는 좀 사랑스러운 노래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거구나. All You Need Is Love라는 노래인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All You Need Is Love 한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 노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유명한 노래거든요. 이것도 후렴이 쉽습니다. 네. 잘 듣고 여러분들 비틀즈 노래가 또 듣고 싶다면 영화 Yesterday 9월 18일 날 여러분들 개봉합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영화도 같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 버스킹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잘 들었습니다. All is your love 이라는 노래였고요. 와, 역시 아, 가틀즈예요. 가틀즈. 네.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예스터데이의 여러분들 9월 18일 날은 여러분 원곡 그리고 정말 재미난 영화 좀 에피소드가 좀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꼭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우리 예담 씨.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버스킹이라는 거 이제 송카페에서만 저희가 노래를 하다가 네. 버스킹이라는 건 또 처음 어떻게 보면 처음 한 거 아닌가요? 홍대 버스킹 처음이에요. 그렇죠. 홍대 버스킹 처음이죠. 너무 재밌네요. 혹시 제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 한국 노래 하나 정도 제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버스킹 노래. 나온 김에 겸사겸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왜요? 뭐 부탁하시는데요? 오늘은 가지 마요. 아, 오늘은 가지 마. 네. 괜찮을까요? 또늘은 가지만데 괜찮을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너도 하고 싶어? 알겠어요. 한국 한국식만. 알겠습니다. 한국 한국식만. 이왕이면은 네. 영상 길이가 더 길면 좋으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Yesterday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9월 18일 날 개봉할 거거든요. 예담님도 가시죠 보러. 네, 꼭 봐야죠. 전 좋습니다. 보여주실 건가요? 아유 당연히 저희 손카페 전체 직원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볼 좋아요, 겁니다. 좋아요. 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영화 우리 예스터데이죠. 우리 비틀즈를 네. 듣고 자랐던 우리 예담님의 감성을 또 한국 노래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지만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시면 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호는 뭐 할래?
오늘은 가지 마. 감사합니다. 역시 비틀즈 감성이라 달라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님 유튜브 많이 많이 또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Yesterday 많이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예담님 찬호님도 또 버스킹한 노래 한번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또 영화 Yesterday에 대해서 우리 비틀즈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당 그 시대에 굉장한 인기와 또 지금까지도 쭉 인기 있고 사랑받고 있는 영화 Yesterday를 저도 볼 예정입니다.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이. 고맙습니다. 박수 주시면 우리 예다님 자리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마이크 주시고. Until a month ago, you were a complete failure. Then somehow, you became the biggest star in the world. As if by magic. So what happened?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When did you write that? I didn't write it. Paul McCartney wrote it. The Beatles. Who? John, Paul, George and Ringo, the Beatles. No. Stop it. Yesterday. It's one of the greatest songs ever written. Well, it's not Coldplay. It's not Fix You.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I'm just listening to Jack's new song. Oh, yeah. What's this one called? Leave It Be. Let It Be. Well, rock on, Jack. Word has got out about a new pop phenomenon. Your music, it's incredible. We need you to come to LA. I am offering you money and fame. Hello, Mr. Sheeran. Love your work, man. Especially the rapping. Oh, really? No, I'm only kidding. No, leave it to the brothers. That'd be my advice. Hey, Jude. You're leaving, so I can ask you anything. How did I get in the friend column instead of the and I love her column? Don't matter, we're a superstar. We could have been the perfect match. But now, you're the world's greatest songwriter. I'm not. Except that you probably are. It is my honor now to open this door for the moment the entire world has been waiting for. Nah, wrong door. Is it just you writing the songs? Yes. But is it? I don't know. I've been a fool twice over. Perhaps love isn't all you need. But it's pretty damn close. With the song, I do have a suggestion. Hey, dude, are you sure? Hey, dude. He's right. That's better.